김광수 교육감표 고교체제 개편안이 오는 8월 윤곽을 드러냅니다. 공약으로 제시했던 예술체육고나 신재주권 여고 신설 문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 어떤 청사진이 그려질지 관심인데요. 제주교육당국이 고교체제 개편에 앞서 도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전수조사했는데 평준화고에 대한 수요는 높고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 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보름 동안에 걸쳐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체 중학생의 69%인 13,700여 명과 학부모 4,9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 고교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충분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설문조사에서 평준화고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전체 학년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평준화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43%의 배치 비율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선호도는 현재 학생 배치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다고 응답한 중학생 비율은 7% 미만으로 지난해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나타난 10%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평준화고에 대한 선호도는 더 뚜렷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제가 결과 분석했을 때 너무나 놀라웠던 사실은 저희가 일부 편집한 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에 이 비율이 거의 근소한 수치로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8월쯤 발표될 제주 고교체제 개편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앞서 실시된 연구 용역에서 학령 인구 감소로 10년 후 지금과 같은 선발 기준으로는 특성화고를 비롯해 비평준화 고등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단성고의 남녀공학 전환이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동지역 평준화고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특성화고를 연계한 제주 고교체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체제 개편을 하다 보니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한 고민이 가장 깊습니다. 제주고와 제주여상 등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일반고 전환 요구는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일반고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오면서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는 다시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제주 교육당국은 다음 달 19일 학생과 도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고교체제 개편과 관련한 토론회를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